가장 빠르게 만나는 그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2주호입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미국 증시가 많이 밀려 있어서 놀라셨을 텐데요. 지난 밤 사이 일단 현상부터 살펴보자면 다우 지수가 2.7%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거의 5% 가까이 밀렸습니다. 특히 이제 빅테크 중심의 이 기술주 장세가 좀 꺾인 모습이었었는데요. 일단 애플과 테슬라가 시장을 주도해 왔었는데 이들의 주가 하락도 거의 7에서 9% 가량이 나타났었고요. 뿐만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도 거의 5%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반도체 관련 주죠. 뭐 엔비디아, AMD 이런 기업들도 거의 9% 넘는 낙폭을 기록했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내렸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사실 대형 악재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큰 악재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해석은 단지 기술주들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 매도가 나왔다. 이 정도밖에 지금은 시장 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까지도 많은 이야기들을 그려왔었지만 이렇게 시장이 가파르게 오르면 시장의 조정은 반드시 나타난다. 이런 전망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당장 시장이 꺾였다고 보기보다는 시장의 한 차례 조정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지난 밤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애 지능커 3대 지수의 마감 동향부터 살펴볼까요? 네, 현지 시간 3일이죠.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의 실업 지표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 기술주인 빵주가 전반적으로 부진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8% 빠지면서 지난 3월 중순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는데요. 마치 누군가 sell tech, buy drag, 즉 기술주를 팔고 불필요한 것들을 사게 하는 그런 버튼을 누른 흐름과 같았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강했던 기업들을 위주로 조정장, 즉 숨고르기 장세가 나온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이날 발표된 여러 지표들 먼저 살펴보고 가시죠.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시장에는 안도감을 제공했습니다. 전주보다 13만 명 줄어든 88만 1천 명을 기록해서 지난 3월 중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가장 적은 수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22일 주간까지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의 수도 줄었는데요. 물론 실업자는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한층 높여줬지만 이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지표들도 대체로 양호했는데요. 미국의 8월 감원 계획은 전달보다 56% 줄어든 11만 5천 명대를 기록했고요. 미국의 8월 마키 서비스 PMI는 55를 기록하면서 지난 2019년 3월 이후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사업이 급증하면서 8월 서비스 부문 활동 강세에 도움을 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지난 2분기 미국의 비농업 생산성 확정치 역시 전분기 대비 연율 10%로 시장 예상보다도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 7월 무역 적자는 전달보다 19%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63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물론 이렇게만 보면 적자폭이 매우 늘어났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수입과 수출이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수입이 더 빠르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즉 경제 활동의 증가 영향으로 무역 적자가 늘어난 셈인 거죠. 이렇게 지표가 좋았음에도 지수는 상승세로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 하면서 이에 따른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추가 재정부양책 도입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혼조로 출발했던 3대 지수, 먼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상승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3% 가까이 빠졌고 28,292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죠. 최근 연일 강했던 나스닥 지수. 이날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5%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11,458포인트에 거래 마치면서 12,000선을 다시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이날 3.5% 하락했고 3,455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장 막판까지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상품 시장은 어땠을까요? 자, 상품 선물 시장도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국제 금값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금값은 지난 밤 사이 0.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밀렸어도 몇 가지 지표들을 확인해 보면 그 지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전날 발표됐었던 제조업 지표라든지 아니면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그 실업보험 청구 건수,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서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그 금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금값은 0.3% 정도 하락한 채 현재 선물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938.5달러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유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 WTI 가격도 현재 선물시장에서 0.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날 우리가 주간 원유 재고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휘발유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었죠. 그만큼 이 경기가 개선되고 그리고 정상화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휘발유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것이고 그만큼 유가에는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그 하락했지만 그래도 장중 낙폭을 꽤 줄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옆에 있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중 한때 WTI 가격은 $40가 붕괴될 위기까지 초래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경제 지표, 즉 고용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유가는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0.4% 정도 하락에 현재 그치고 있는 상태고요. 41.33달러를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채권 가격이 높아졌다는 얘기일 텐데 지금 지난 밤사이에 나타났던 이제 주요 위험 자산의 하락이 나타나면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 가격이 높아지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밤사이에도 하락했습니다. 0.636%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가치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0.1%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92.74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날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됐죠. 노동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88만 명대로 떨어져서 한 주 전 101만 건에서 13만 건 줄어든 수준으로 지난 3월 중순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가장 적은 수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22일 주간까지 연일 이 연속으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의 수도 124만 건이 줄어서 1,325만 건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진정되는 다소 이 고용 상황이 진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노동부가 이번 주에 발표치부터 계절 조정하는 방식을 바꾸면서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동부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따른 이 고용 동향의 편차를 줄이고자 계절 조정을 가지고 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조정 방식을 좀 변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계절 조정을 하지 않은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한 주 전보다 7,591건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전과 비교한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가늠하기는 따라서 어렵다는 그런 지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외신들에서는 노동시장의 점진적인 개선과 통계 방식의 변화를 모두 반영한 결과다라면서 노동시장이 회복 동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좀 높은 수치가 발표가 돼서 이 점은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 미국의 한 가지 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무역 적자가 지난 7월에 2008년 이래로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림과 함께 이 미국의 무역 적자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63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달에 비해서 약 19% 정도 확대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자, 무역 적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확대된 이유는 해외로부터의 수입은 정상화되고 있지만 수출은 그에 미치지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은 이제 서비스 수지는 항상 그 흑자를 기록해 왔었고요. 상품 수지가 적자를 기록해 오는 그런 그 국가였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서비스 수지가 이제 흑자 폭을 기록하기에 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서비스 수지에는 대체로 이제 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행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수지도 흑자를 내지 못해서 이런 적자 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수입이 11% 증가했지만 수출이 8.1% 증가하는 데 그쳐서 무역 수지의 적자 폭이 확대가 됐는데 하지만 이제 미국의 이런 무역 수지라고 하는 것은 이 대선과도 좀 연관이 있고요. 미중 무역 관계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페이스북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페이스북이 가짜 뉴스를 막고자 미국 대선 일주일 전부터 신규 정치 광고를 좀 막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때죠.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을 노린 악의적인 가짜 뉴스 확산의 근원지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수익 관리 차원에서 거짓된 정치 광고를 좀 막아서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페이스북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이 일었습니다.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당사는 이번 대선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투표가 쉽지 않고 또 개표 결과에 대한 불신 우려가 있는 등 과거와는 다른 유례 없는 선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미국이 현재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가운데 개표 결과가 적게는 며칠에서 또 많게는 수주 몇 주가 걸릴지 몰라서 미국 전역에 소요 발생 리스크가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크 저커버크 CEO는 선거가 임박하면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정보를 정리하고 처리할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정치 광고 금지는 혼란을 해소하고 폭력과 불안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켈빈 클라인과 타미 힐피거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PVH가 지난 밤 사이에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날 이 호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었는데요. 덕분에 목표가를 상향하는 증권사들도 이어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실적부터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일단 1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제 Y2Y로 따지자면 33%나 매출이 급감한 것이긴 한데 그래도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결과였었고 주당 순이익도 0.13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가 2.43달러 순손실을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은 겁니다. 특히 고무적이었던 부분은 온라인 사업 부문이 87%나 크게 급증을 했다는 것이었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에 벗어나면서 사람들이 외출해서 쇼핑을 하는 것도 물론 존재를 하겠지만 팬데믹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많이 샀다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컨택트 관련주지만 언택트 쪽으로 사업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증권사들도 나타났습니다. 파이퍼 센트럴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가를 기존 62달러에서 69달러로 높여 잡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